원래 한번 맞춰볼까? 안 맞추지면, 안 맞으면 뭐 어쩔 수 없고. 그치? 네.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고. 어? 그, 우리가 사무관대라 그래야 되지? 남자. 예. 여자는 면사포라 그러지? 예, 예. 써본 적 있어? 예. 써봤어? 예. 원래 사무관대 쓸 사주가 아니야. 근데 썼구나. 사무관대 쓰면 예. 내가 너무 힘들어라, 야. 어? 그 27, 28, 예. 그 무렵에 내가 사무관대를 쓰면 나 혼자 되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 그럼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 조금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이었어요, 제가. 26, 27. 그러면 그때 사무관대를 쓰면 내 사주가 예. 되게 힘들어하는 사주지. 그럼 23, 22. 예. 예를 들어서 예. 그때 하면은 왕창 망하라는 수지. 예, 그때 했어요. 그럼 왕창 망하라는 수야. 그러다 보면 내 예를 들어서 말하자. 만약에 내가 그때 만약에 사무관대를 썼다. 예. 그러면 3년을 살면 많이 살까? 5년을 살면 많이 살 거야. 응? 혼자 눈물 흘리고, 어? 쟤는 다른 사람이 지었어. 예를 들어서, 쟤는 만약에, 뭐, 옆에 있는 와이프가 쟤를 지었어. 근데도, 내 속은 터져 죽겠는데, 여보,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자식들을 위해서. 당신이 반대로 비례가 된단 말을 하는 거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여자가, 여보, 내가 잘못했어.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바람을 났어. 당신이 한 번만 용서해줘. 그게 아니라, 반대로 적방하장이라고 더 큰 소리를 치고, 응? 응? 만약 예를 들어서 둘이 이제 돈을 돈을 벌었다. 그분은 다른 사람한테 남자한테 돈 쓰기 바쁘지 집에 돈 거 안 갖고 온단 말을 하는 거야. 응? 맞아요. 응? 근데 그런 인생을 지겹지도 않아요. 그 인생이 많이 지겨워. 진짜 고통스럽겠다. 네. 진짜 나한테 지금 보이는 게 그냥 옷도 입고 잘생겼고 머리도 이쁘게 파마 입고 근데 내한테 보이게 이 손이 막 피가 찍찍찍 흘리게 보이고 이 몸이 피가 찍찍찍 흘리게 보여. 그러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는 소리고 네. 그만큼 내 자식들 굶어 굶기 싫어서 남들한테 드지기 싫어서 예. 드지기 하기 싫어서 아버지의 몸을 받겠다가 던졌다고 보면 돼. 예.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 말을 해. 예, 맞아요. 응? 그 삶을 살아놓고 지칠만도 하고 응? 지칠만도 하는데 그래도 애들이 참 명랑하게 잘 컸어요. 응? 애들이 엄마를 찾지를 않아요. 예. 그쵸? 예. 그냥 아버지가 애인이고 아버지가 아버지고 예. 아버지가 남자친구고 예. 아버지가 여자친구로 들어와 예. 애들은 참 잘 키웠는데 예. 한번 물어보자 그 정도로 우리가 수레바퀴라 그래야 되지 예. 수레바퀴 예. 수레바퀴를 끌고 그 정도로 일을 했으면 애들도 애들이지만 또 나도 좀 뭐하는 재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 재산을 까먹고 있어 지금은 볼지를 못하고 내 재산을 까먹고 있다 그래. 작년 이제 경자년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이제 예. 경자년 그 되기 전에 그 전에 겨울부터 예. 또 겨울부터 본인이 놀기를 시작했대. 예. 그때부터 맞아요. 그때부터 놀기 시작해서 내 마음은 한심이요. 예. 두심이요. 예. 셋심이요. 예. 그리고 그냥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기웃기웃거려. 나랑 내가 해보지도 않는 일에 예. 그냥 나 누가 써주면 좋겠다. 예. 나 내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일에 누가 나 좀 써주면 좋겠다. 예. 그냥 내 손이 떨어져 나가도 되니까 난 내 새끼들하고 살아야 되니까 내 새끼들 다 가르쳐야 되고 내 새끼들하고 살아야 되니까 좀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밖에 없어. 예. 맞아요. 좀 보기엔 무척 힘드네요. 응? 근데 돈이 일은 진짜 많이 하고 하는데 돈이 모이질 않아 모이질 않아 애들 건사하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모일만 하면 없고 모일만 하면 없고 이렇게 되더라고 이제 답답하죠 나이는 자꾸 더 먹고 아 내가 노후를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도 있는 거고 근데
좀 쉬신 김에 예. 6월 7월 달까지만 좀 쉬어요. 예. 한번 물어봅시다. 내 눈에 비치는 게 왜 공사판이 비쳐요? 공사도 해본 적 있어요? 공사는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좀 높은 층이 보여. 두 달 정도만 아마 계약 여기 그 일용직이잖아요. 일용직으로 놀기 뭐하니까 두 달 정도 나가봤어요. 왜 이 말 하냐면 잘 들으세요. 예. 내가 왜 그 굳이 그 말을 왜 하냐. 거기에 한 번만 더 갔다가는 거기서 떨어질 일 있어. 예. 몸 살려. 예. 돈도 좋고 우리 애들 먹여 살리는 것도 좋아. 예. 다 좋은데 내가 이번에 신축년에 예. 내가 그 공사판에 가서 높이 올라갈 일이 생겼다. 예. 그러면 양해 구하고 예. 내가 오늘 다리가 많이 아프니 대신 형님이 좀 올라가 주세요 한다든지 뭐 아우 자네가 좀 올라가 주세요 해. 올해는 내가 몸으로 칠하는 수야. 다 칠하는 수야. 그러다 보면 내가 놀아버리면 애들까지 다 놀아버리게 되잖아. 삐약이들이 아버지만 바라보는 삐약이들은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그런데 2주 전에 저 교통사고 났었어요. 그러니까 네. 올 수가 그렇다고. 네. 근데 경자년이지만 네. 지금 경자년이지만 네. 뭐 이제 저그룹 입춘이 지났기 때문에 네, 그렇죠. 신축년을 친다고 네. 다른 사람은 신축년에 너는 괜찮을 거야 복 터질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네. 근데 지금 내가 더 이상 최악이 어딨어.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최악에서만 살았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최악에 살았어. 예. 어렸을 때도 최악에 살았고, 내가 결혼했어도 최악에 살았다고. 예. 응?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잘못 만나면, 올해가 더 최악에 돼버릴 수가 있어. 예. 내가 아프다 보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이란 말을 하는 예. 거지. 예. 응? 그러니까 건강 잘 지키고, 예. 그냥 내가 했잖아.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사고수가 비쳐요. 예. 정말 사고수가 비치니까 급한 마음은 알겠어. 예. 여기도 돈 주고 저기도 돈 주고 여기도 들어갈 것도 많고 예. 여기도 들어갈 것도 많고 그러니까 내 가슴은 답답하고 예. 그리고 또 성격이 불이에요 애들한테는. 예. 뭐 빨리빨리 해야 되면 나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예. 그럼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 느긋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말은 아니라는 소리야. 그러다가 그 불이 조금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또 조금 힘들게 하더라도 올 5월달까지 그 네. 무당 미친 거 아니야 누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네. 있는데 어떻게 놀으라 그래. 그러나 내가 사고 난 것보다 낫잖아. 그렇죠. 그치? 네. 그래서 5월달까지만 놀으라는 뜻을 말하는 거야. 아. 5월달이 지나가야지만 네. 내가 사고수가 이제 완전히 풀려. 네. 네.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저는 그렇고 큰애 지금 김포사는 애가 좀 많이 좀 몸이 좀 자꾸 약해서 그런지 자꾸 아픈데 걔는 좀 어떨지 저기 90년 아까 내가 꿈 이야기 물어봤죠. 예. 여기서 카메라 켜기 전에 예. 무슨 꿈 꿔 했죠. 예. 응? 그 영향이 있어요. 이 집에 그 영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요즘에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마다 뭐 우회 분들이 그런 거 안 한 분들이 어디 있어. 다 있지. 네. 거기에다가 또 산소 안 긋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치. 근데 그 벌전이 이렇게 벼락 맞을 줄은 몰랐지. 알아들어? 이렇게 벼락 맞을 줄은 몰랐으니까 큰애가 뭐 여기도 약하지만 네. 큰애가 아픈 곳은 여기예요. 네. 여기하고 여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근데 아버지가 조금만 네. 아버지 땀이라도 그 아이가 눈으로 빠져들거나 완전히 밑으로 싹 가라앉지는 않아요. 힘내니까 얘한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큰애가 말은 냉정한 것처럼 말은 하지만 큰애가 마음속에서 냉정하지를 못해요. 이 큰애가 큰애라고 해서 뭐 다 살림 미천은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 집은 둘째가 누구예요? 둘째 딸이네. 얘가 살림 미천이에요. 아. 맞죠? 네. 응? 큰애보다 식식이 박식이. 예. 응? 식식이 박식이. 표 안 내고. 응? 저게도 예. 둘째가 큰애예요. 예. 바뀌었단 말을 하는 거야. 예. 큰애는 너무나 성격에 우울감이 많아. 예. 근데 둘째는 예. 어떻게 해서 하더라도 지가 버텨나가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훗날에 예. 둘째 덕은 많이 볼 것이고 예. 근다고 큰애 덕을 안 보냐? 그건 아니에요. 큰애 덕도 올 거예요. 그리고 참 지겹겠다. 진짜 지겹겠다. 참 나는 빨리 낳고 싶어.
그래서 내가 오늘 무리하게 침을 그렇게 500방, 아니 저기 300방을 맞았는데 이제 아프다 아프다 그게 이제 지겨워서. 그리고 안쓰러운 사람들이 많아. 그럼 내가 안 아파야지 그 사람들 구할 수가 있지. 예. 맨날 조금마다 쓰러지고 맨날 조금마다 쓰러지고 막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 그게 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힘들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내가 지금 너무 기가 딸리지만은 예. 조금 그렇게 맞아서라도 예. 나 올해 곤치려고. 아. 그래서 뭐 큰애 같이 아픈 애들 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예.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게 마음이야. 예. 어? 근데 아저씨도 예. 솔직히 말해줘. 예. 애들 땀에 예. 직장을 나가야 되는 건 알아. 예. 지금 아까 날짜 여기도 교육 끌어보고 예. 저기도 교육 끌어본다고 했지. 예, 예, 예. 근데 마음속 깊이 예. 왜 자포자기 하니? 왜 자포자기 하냐고. 응? 그냥 돈은 벌었는데 예. 안 벌려서 재미가 없어서? 아... 이것은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자포자기를 한다는 거는 이제 이 상대를 찾는 거 뭐 이런 건가요? 그것도 있고, 네. 그것도 있고 네. 내 마음속에서 옛날에는 네. 그냥 뭐 철도 씹어 먹었다 말하자면 네. 철도 씹어 먹었으면 요즘에 마음이 지친 마음이 많이 들어온다 이 말을 하는 네. 거야. 네. 지친 마음에.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지쳐서는 안 되거든 지금. 네. 뭐 다른 사람이 돈 벌 사람이 있으면 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뭐 3개라도 쉬세요, 4개라도 쉬세요, 5개라도 쉬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솔직히 안쓰러워서. 근데 그러지 그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 지금 애들을 찾아보다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이 지쳐버리고 몸도 지쳐버리고 정신도 지쳐버렸다고. 예. 그래서 하는 말이야. 예. 어? 맞아. 이제 다시 힘을 내야죠. 예, 꼭 힘 내주세요. 예. 꼭 애들 땀이라도 힘 내주시고. 예, 예, 예. 그래도 어? 우리 둘째가 예. 많이 아버지한테 많이 이렇게 용기 주고 예. 아버지한테 많이 얘기 부르잖아요. 예. 그쵸? 예. 어? 장려 같은 좀 무게감이 있는 것 같으면서 애교도 있고 예. 애교가 또 있는 것 같으면서 무게감이 있고 예. 어? 그러니까 뭐 어느 자식이라고 안 이쁜 자식이 어디 있겠어. 그렇죠. 다 이뻐. 예. 어?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보자. 19살부터 여자 만났냐? 아니요. 저기 뭐야 20살. 응? 20살. 네 19살 겨울부터 여자 만났다는데 뭔 소리야 동자가. 빨리도 여자 만나가지고 빨리도 지쳤네 이러고 있는데. 아니 그게 뭐 19이나 20이나 뭐 그게겠지. 네. 그러니까 뭐 어? 뭐 하긴 한 직장에서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귀진 않았어도 19살 때부터 예. 여자 그 아줌마란다 아줌마 애기엄마도 아니고 씨발아 요가 만드는데 응?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아가씨인지 알고 만난. 아니 그러니까 예. 19살 때부터 어? 그 여자를 알기 시작해서 예, 19살 때부터 예, 예, 예. 알기 시작했다 예, 이 말 하는 거야. 그때 한 회사에서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귄 건 아니었는데 그냥 직장 동료라는 거. 극히 많은 사람을 왜 좋아했어? 몰랐죠 그땐. 어? 그거는 아버지가 서 그냥 할머니가 하도 그 사람 사귀는 예. 내 친구하고도 바람 나라야. 맞아요. 아저씨 친구하고도 바람나라. 예. 아저씨 친구하고 바람났어? 아 친구하고는 아닌데 아는 사람? 예, 자기가 먼저 사귀던 사람이었나봐요. 그 둘이 썸씽 있었던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갔을 그 이제 그 정도라고. 예. 아저씨 친구라고 만약에 옆에 있었다. 예. 친구하고도 아저씨 몰래 잠자리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다고. 너무나도 요시처럼 들어오고 그 어린애들이 발필 건데 어떻게 그렇게 모진 짓을 하는지 정말 욕 나오는데 오늘 지가 딸려서 욕도 못해. 주문이 딸려서 욕도 못해. 예,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지난 일이라서. 그리고 아저씨가 미련 이만큼이라도 있어야지 요구하는 거야 내가. 예, 예. 미련이 있으니까 아저씨 마음을 타서 예. 뭔팔 해야 되는데 예. 뭐 잊은지 오래됐어. 예, 내 머릿속 지운지 오래됐고 막말 예, 예. 다시 와서 애들 보여달라고 한다면 절대로 애들 안 보여줄 사람이야. 예, 예, 예. 그만큼 내가 애들한테 정성을 쏟았고 애들 그만큼 예. 키웠으니까. 예. 근데 저기 막내가 예. 누구예요? 딸이야. 막내도 예. 얘가 머신마로 태어났어야 되거든. 응? 얘가 머신마로 태어났으면 예. 부부권을 좀 이어줬고 예. 딸인데 예. 행동은 좀 머신마 행동해. 예, 예. 어? 맞아요. 이 아이가 의리파예요. 그러니까 근데 의리파인데 예. 내가 이 이야기를 굳이 이해하냐? 이렇게 의리파가
솔직히 상처를 더 많이 입거든. 그렇지. 겉으로는 우리 파지만 네. 속에서는 지 혼자 울고 있거든. 네, 맞아. 그래서 이 아이 좀 아버지가 잘 네. 우리 파인 이 아이를 아버지가 잘 다독여 달라고 네. 그 말 하려고 말을 하는 거야. 네. 응? 제일 강한 것 같지만 남자 같다고 했잖아 성격에 네. 남자 같지 느껴지지만 속은 제일 여리네. 속은. 네. 응? 그러니 신경은 많이 쓰고 있어요. 많이 써주세요. 네. 애들한테.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만 물어봐요. 네. 지금 그 집 사는데 얼마나 됐어요? 사시는데. 집 사는데는 지금 10... 5, 6년? 내가 봐봐. 10은 안 했고 네. 5자만 했어. 네. 뭐 그러고 물어보는 거야. 네. 내 주특기야. 네. 딸아지는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10은 빼고 5자만 했어. 네. 이 집에서 네. 5년부터 네. 기가 빠졌어. 그래도 처음에 들어가서 나쁘지는 않았어. 예, 예, 그럭저럭 예. 돈도 벌고 예, 예. 그럭저럭 애들하고 웃음 꽃도 피웠고 예, 예. 애들하고 그럭저럭 잘 예, 예. 어? 저기 뭐냐 이야기도 하고 예, 그렇게 했어. 예. 근데 가면 갈수록 아까 5자를 했지? 예. 5년부터 이 집이 답답해. 예. 긴거만. 맞아요. 5년부터 이 집이 답답해서 아버지도 그 집 가면 예. 그냥 졸리지. 그 집 가서 행복하다. 뭐 그 집 가서 뭘 막 애들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지는 알아. 예, 예. 해야 되는지 아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그 기운에 눌려진단 말을 하는 거야. 예, 예, 예. 나는 이 집을 좀 빨리 이사 좀 갔으면 좋겠어. 갈 수 있는 집이라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이 안 되니까 그 원래 그 가격대가 안 맞아서 딴 데로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어디 살아요? 저기 수원이야. 수원 저기 뭐야 메탄동에. 메탄동? 예. 난 수원을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최고 번화가고 치맛바람이 센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는 들어갈 때 아기가 막내가 어렸을 때니까 그런데 거기 바로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붙어 있어요. 2분 거리에. 그러니까 애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사 가야지 그랬는데 또 대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사를 못 가겠더라고요. 하나님 그 집이 이렇게 답답하게 네. 보이지? 네, 답답해요. 어? 되게 좁게 보이고 작아요. 네. 여기 22평 정도 되는데 7평수는 18평 정도 이제 뭐 차 띄고 포 띄고 나면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직장이 없어서 이제 제가 이 부천으로 내려와 있고 딸 혼자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이 너무 좁아 보여. 나 그 좁아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좁을 수도 있어. 예. 좁아 보인다는 것은 내 숨통을 막히게 해서 그 말을 굳이 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만약에 나올 수 있으면 예. 좀 옮겨요. 예. 응? 제발.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다 웃음 잃어버리겠어. 응? 그러게요. 됐어요? 예. 응? 그럼 물어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애들 못 맞고 죄송해요. 아니요. 내가 오늘 넉나가서 아니 그냥 오늘 많이 힘드셔 보이셨는데 잘 봐주셔서 저는 감사하죠. 그래요? 예. 이제는 딱 신축년만 예. 잘 넘기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예, 예, 예. 신축년이 지금까지 내 드문 인생보다 더 진군 인생이야. 예. 정말로 힘들 거야. 예. 정말 고통스러울 거야. 신축년이 예. 또 사고서 지금 세 건이 보여. 예. 신축년만 잘 이겨내서 예. 내년부터는 진짜로 나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치? 예. 나 이렇게 고생했는데 좀 나답게 좀 살아보자. 예. 알겠죠? 예. 그렇게 사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